네, 오늘장 간판지로 이어가겠습니다. 헤르메스 탁의 하창원 본부장,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먼저 김병수 PB께서 오늘장 간판주 종목 전략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오늘 MK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MK전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.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 SDI 쪽 관련주로 이번에 각광받은 오늘 조금 급등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배터리 성능을 이제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쪽에 관련된 업체인데요. 삼성 SDI에서 MK전자 쪽과 납품 협상을 벌인다라는 소문과 함께 오늘 대략 한 10%가량 9%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에서 발생한 리튬이온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요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탄화 규속의 실리콘 음극재 개발을 굉장히 하고 있었습니다. 이번에 삼성 SDI에서도 산화 규속계가 아니라 탄화 규속계로 한번 이쪽을 한번 알아보고 있다라는 소문과 함께 오늘 9%가량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. 네, MK전자 현재 한 4거래일째 지금 상승불 켜고 있는데 특히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. 28일 같은 경우는 21%씩이나 급등했던 종목이었고요. 자, 그럼 하창원 본부장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캠트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. 일단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. 일단 뭐 2차 전지 쪽 관련된 뭐 전해질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요.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삼성 SDI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이벤트가 같이 엮여 나가면서 주가 좀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. 일단 이산화탄소 저감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때는 CCU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시장에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탄소 배출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는데 그 관련된 종목군들 사이에서 좀 순환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금일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소 이제 하다가 좀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차익실현 매물도 또 급률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이슈 자체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좀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이벤트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주가의 상승적인 탄력성이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좀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기업의 시장 성장성 조금 더 짧게 말씀 좀 더 부탁드릴까요? 일단은 이제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이제 국산화 이벤트에 대한 그런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, 네. 지금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 쪽으로도 이제 FIFO55에 대한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이런 거래소들이 좀 출범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또 부분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흐름으로까지 유지가 될 수 있겠고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좀 이벤트를 받을 수 있겠다.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산업군들 자체가 워낙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캠트로스 8% 이상 급등하면서 7,2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. 양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. LG 화학도 0.48% 이상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